SAL 학습실은 사회과학대학 1층에 위치한 공용 스터디 공간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이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간 예약을 클릭합니다. 학습실 대여칸에서 대여하고자 하는 날짜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 사용목적, 인원을 기재한 후 신청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누르고 공간 예약, 학습실 대여,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약 후에는 대학본부 4층 401호 교수학습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여관리대장에 본인 서명 후 카드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약 날짜 당일이 되면 사회과학대 1층 113호에 있는 SAL 학습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L 학습실에는 화이트보드, 화상카메라,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켜는 방법, 모니터 아래에 있는 콘센트 전원을 켭니다. 만약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노 시그널이 뜰 때에는 모니터 뒷면 또는 TV 리모컨에 전원 버튼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본체 사용 방법, 본체 전원을 켜고 모니터 화면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HDMI를 클릭하여 비치된 마우스와 키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연결 방법. 본체 옆 상자에서 HDMI 연결선을 꺼내 모니터 하단과 노트북에 각각 꼽은 후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HDMI 채널 번호를 선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 방법은 첫 번째, 모니터 하단에 USB를 꼽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 화면에 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USB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들을 사용한 후에는 시스템을 종료하고 TV 리모컨의 전원을 누르고 콘센트를 모두 꺼줍니다. 나가기 전 확인할 사항들. 모니터는 끄고, 책상과 기자재는 원위치, 쓰레기도 치우고, 불, 에어컨, 히터는 끄고, 창문을 닫아줍니다. 학습실 내 취식은 불가합니다. 위 사항들을 어길 시에는 학습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 사항들을 꼭 실천하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키는 다음 사람을 위해 사용 후 교수학습센터에 바로 반납해 주세요.